월배가 안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꾀안꾀안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런 말씀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의지로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잘 되는 날이 있으면 또 안 되는 날이 있는데, 잘 되는 날이야 뭐 저도 기분이 좋은데, 뭐 안 되면은 저도 뭐 기분이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예. 에브라 구린 것보다, 안 쓸 거면 구린 것보다 진짜 비싼 게 좋으니까. 월배들 중에서는 구린 편에 속하죠. 근데 실제로 썼을 때는 좋긴 한데, 월배 치고는 이제 구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어유, 여기서 잘 나오시네. 이분. 125만원짜리 두 개에다가 지명선수 팩이면 꿀 같은 것만 나오네요, 지금. 이건 좀 아쉽고. 가죠? 월배 나온 거니까 3개니까 까고. 요렌테. 애슐리 콜은 월배 아니에요. 월드 베스트에 뽑힌 적이 없어요. 피파에서 지정한 월드 베스트. 예, 거기에 뽑혀야 월드 베스트 카드로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 마루절 패키지부터 까죠. 마루절 패키지 탑백 5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첫 장. 아, 월드컵 카드니까 편하게 까죠. 예, 이청용 좋고요. 어차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월드컵 카드는 나중에 좀 묵혀뒀다가 파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리벨이 좋고요. 예, 탑백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싼 패키지인데 탑백에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장 헐크까지. 예, 살 좀 빼야겠네. 얘는 월드컵 헐크는 너무 뚱뚱하다. 자, 네 번째 장 김신우.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마지막 장 마르티네즈까지. 예, 탑백은 뭐 굉장히 안 좋게 나왔네요. 예, 저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08하고, 예, 위에 지명 선수 팩이지 이런 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월드카드에서는 1,000만 원짜리 한두 개만 보면은 그것만으로, 예,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50까지요. 라, 다비드 루이스 좋고요. 반짝 좋습니다. 예, 50에서 반짝이면 좋은 거예요. 50에서 반짝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맛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장. 디마리아. 예, 880. 아, 88만. 좀 아쉽고. 월배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번지수 맨날 잘못 찾고 와요. 자, 세 번째 장. 오스카 좋습니다. 예, 오스카 반짝. 50에서는 반짝만 나와도 괜찮아요. 예, 정말이에요. 30부터가 조금 긴장되는 거지. 아, 진짜로. 아, 엘바 좋고요. 자, 반짝 3개로 뭐 이 정도면 평타. 예, 50에서는 평타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30 까기 전에 올스타 팩 한번 까야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훈메스, 호날두, 포그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쌉니다. 자, 한 번에 가죠. 캄벨. 아, 수아레즈 좋고요. 아, 로호 좋고요. 아, 자르 좋고요. 아, 좋습니다. 쓰리 반짝에 비싼 것들만 깔끔하게 나와주고 있네요. 수아레즈, 로호, 아자르. 이것만 해도라도 벌써 천이죠. 예, 이것만 해도 뭐 이 정도면 이미 끝나, 이미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예, 역시 월드컵 패키지는 올스타 팩이 꿀입니다. 좋습니다. 아, 로우 지금 이적 시장에 8,000장 있다고? 지금은 월드컵 카드는 몇천 장씩 다 있어요.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마루절 이벤트 패키지를 까지 마세요. 그냥 5,000원짜리인데 이거 까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말할 거면은 어떤 거건 지금 월드컵 패키지는 다 2,000장, 3,000장 다 있습니다. 예, 그럴 거면 아예 까지를 마세요. 예, 지금 물량이 원래 많이 풀리 당연 5,000원짜리인데 그 까놓고서 2,000장 있다, 3,000장 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까라는 거야, 까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것들을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손장 다 사줘? 돈이 없는데? 30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가죠. 아, 루카쿠 오랜만에 보네요. 30에서는 좀 아쉽죠. 예, 30에서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돈이 급하면 지금 팔아요. 그냥 지금 돈이 급하면 파세요. 어차피 5,000원 갖고 이 정도 깔면은 뭐 기존 거가 상대적으로 이득이니까. 예,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나중에 비싸질 거 아니야. 넥슨도 짜증날 거 아니야. 5천자, 야, 5천원에, 5만원짜리 5천원에, 어? 딱 내놨더니, 아, 물량 많다고, 지랄지랄. 어? 그리고 또 5만원에 팔면, 아, 5만원이라고, 지랄지랄. 넥슨도 짜증나겠다, 넥슨도. 그렇게 말할 거면. 아무튼, 뭐, 씨. 두 번째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벤제마. 나쁘네요. 예, 3심에도 벤제마는 조금 짜증나고요. 예, 여기서는 조금 짜증납니다. 예, 벤제마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장캡이 탈락해가지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자, 아, 토마스 밀러 1,000만 원 줬습니다. 4대장 1,000만 원. 초학팀 플러님 감사하고요. 그렇지, 강화할 사람들은 지금 하면 돼. 월드컵 패키지 뭐 싸게 사실 분들은 지금 포그바, 어, 뭐 프랑스 하시는 분들은 포그바 사가지고 지금 강화하란 말이야. 토마, 저 벤제마 싸졌잖아. 근데 싸진 만큼 좋은 사람은 누구야? 프랑스 국대 하시는 분들은 벤제마 싸니까 좋잖아. 이때 강화하라고 싸지니까. 자, 마지막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 뿅! 알라바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30 가볍게 마무리하고 있어. 나쁘지 않아. 5천원짜리 팩 가서 아까 솔직히 말하면 좀 손해볼 뻔했는데 그 올스타 패키지에서 수아레즈나 이런 것들이 좀 로 이런 애들이 나와줘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자, 탑10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뭐 야야뚜리 하나 보면 좋겠죠. 자, 가죠. 호날두 우리 형 마이 브라더 MB 나왔네. MB 마이 브라더 나일도 호날두 좋고요. 아, 우리 나일도 형, 에, 좀 새침하고 좀 예민해져 있는데 호날두 형 빨리 재기량 찾길 바라겠습니다. 챔스 언제 시작하나요? 에, 또 마드리드 대전이, 에, 토레스 호날두의 또 한판 승부를 볼 수가 있겠죠. 레알 마드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도 좋은 활약 펼쳐주길 바라겠고요. 호날두가 자꾸 이적설에 오르고 있는데 맨유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에, 지금의 호날두라면 맨유와도 자리 없고요. 지금 맨유 매우 좋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질라탄. 예, 탑10에서 1대장과 마지막 자리. 예, 1대장과 끝이 나왔네요. 뭐 지옥과 천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호날두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2천만 원이면은 뭐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8 가기 전에 요거 베스트팩 한번 까죠. 예. 베스트10. 제라드? 아, 질라탄 좋고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은데 뭐 나쁘지 않아요. 질라탄 두 장째. 다른 의미의 뭐 질라탄이긴 했습니다만. 자, 아까 뭐 폰토레스 여기서 보면 좋겠네요. 불안한데. 아, 조금 이상하게 나오던데, 아까. 자, 탑백부터 서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아! 빌리 알레티노프, 빌리 알레티노프. 예, 100만원으로 나와있지만 사실상 100만원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빌리 알레티노프. 약간 러시아 느낌에, 러시아 국적 맞네요. 빌리 알레티노프. 이거 국가대표 선수네, 보니까. 어디 클럽 소속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짱. 바니! 탑백에서 바니 좋구요! 바니! 얘들아,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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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500. 거품없는 4,500. 깔끔합니다. 에, 거품없는, 에, 거품없는 4,500. 아름답고요. 아름답습니다. 자, 좋고요. 탑백에서 많이 좋고요. 자, 세 번째 짱.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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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반니의 토레스! 아, 아름답습니다. 반니의 토레스! 아, 좋아요. 세 장으로 깔끔하게 반니 토레스! 아, 탑백에서 반니 토레스. 1,000만 원, 이미 1억 넘었습니다. 예, 이미 1억 넘었어요. 아,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났네요. 제가 너무 좋아했네요. 아이. 자, 50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드베드 좋고요. 예, 약간 전설 먹은 듯한 기분 좋죠. 예, 3배 월드 레전드 네드베드.
예, 전설을 먹은 듯한 기분 좋습니다. 자, 세 장이니까 두 번째 장. 지르코프 800 좋고요. 예, 50에서는 뭐 쏘쏘하네요. 자, 세 번째 장. 뭐 이미 끝났죠. 사실 뭐가 나와도 지금은 예, 포스티가 좋고요. 뭐가 나와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우리 클럽원이시네요. 자, 30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니토레스로 뭐 1억 넘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고요. 자, 30에서 근데 하나 더 보면 저는 뭐 포더스키 한번 보고 싶은데요. 포더스키! 바로 포더스키 좋고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 아, 1, 2대장, 1, 2, 4대장 좋습니다. 1, 2, 4대장 좋고요. 자, 두 번째 장. 도레! 도레! 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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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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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째 좋구요. 2억 가겠는데, 이거? 야, 2억 아니야? 1억 5천에. 2억 넘었네! 야, 2억 넘었어! 우와, 도레스 두 장째 좋구요. 아, 도레스 좋아. 1, 2대장이 지금, 파블리첸코 하나 나오면 끝나겠는데? 아, 근데 목 쉬겠다. 아, 너 목이 너무 아프다. 자, 마지막 장. 네, 다비드 실바로 800으로 가볍게 마무리했는데, 와, 토레스 두 장에 포덜스키 한 장에 반니까지 해가지고 이분은 엄청 이득 보셨네요. 예, 이제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여기서 제라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드. 애쉬양 좋고요. 2대장. 예, 제라드는 아니지만 애쉬양이면은 08에서는 좋죠. 예, 890 좋습니다. 자, 그리고 1월 선수백 두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한 번에 가도록 하죠. 아, 웨인룬이 좋고요. 16 웨인룬 800 좋고요. 드록바 좋고요. 10 드록바. 와, 10시즌인데 드록바가 나오네. 16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요거는. 예, 16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16가 아니라 10이네요, 그냥. 예, 난 3000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400이었어요. 예, 10 드록바입니다, 10 드록바. 예, 10 드록바예요, 여러분들. 걱정, 아이, 덜덜 아니야. 10 드록바였어. 16 아니었어. 예, 16였으면 난리 났지. 자, 요거 두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16 드록바? 마리오 개체. 피케 좋습니다. 아, 뭐 하지만 주인분. 어떻게, 뭐 아름다웠습니까? 아, 아름답게 나왔네. 또레스 두 장에 이거는 뭐 장난 아니네. 예, 이분 또, 예. 예, 예, 예. 아이씨, 토레스 두 장에, 포도특기 한 장에, 반니까지, 뭐, 장난 아니네요. 예. 잘 나왔고, 축하드리겠습니다. 2억 넘었어요. 한 2억 5천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2억 5천이야? 이 정도만 2억 5천 돼. 축하드리겠고, 예, 축하드립니다. 웨인드님, 또 앞으로 FC 당군 클럽에서 또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